좋다 좋다. 금요일은 현장이 좋다. 전북교통방송 중계차가 도내 화재 현장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어딜지 불러보겠습니다. 자, 추운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추운겸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이곳은 기존의 어린이 회관이 새롭게 재탄생한 곳인데요. 사실 오늘이 절기상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이잖아요. 예. 곧 날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텐데 이때 딱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예. 네, 일단 이곳에 와보니까 굉장히 넓고 깔끔합니다. 테마는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뭐 낚시터나 마트, 뭐 공사장이나 가상 체험 공간까지 여러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시설들이 눈에 띄는데요. 잠시 둘러보기만 했는데도 어린이 눈에 맞춘 인테리어나 체험관들이 어른이 보기에도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예.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라는 이름에 딱 걸맞게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체험형 놀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또 청취자분들 중 아이가 있으신 분들 이곳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대해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대한 이야기 유호연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 체험관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네. 다양한 과학적 체험과 놀이, 공연 등을 마음껏 즐기며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복합 체험 문화 공간입니다. 아, 네. 제가 언뜻 보기만 해도 1층, 2층 이렇게 되어서 지금 체험관이 굉장히 많은데 약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예, 저희 체험관은 어린이마다 개성과 재능이 다양하듯 전라북도 체험관은 21개의 다양한 체험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21개. 살펴보니까 요리나 뭐 미술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외에도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체험관은 오색 비빔밥을 소재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 신체 및 감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영유아 체험 시설. 네. 뭐 4차 산업 체험 시설. 그리고 어린이들이 상상 여행을 테마로 하는 각종 체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네. 뭐 과학이나 예술, 요리 등을 테마로 추가적인 다양한 무료 체험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은 어떤가요? 어린이들이나 뭐 이곳을 즐겼던 실제 반응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10월 22일 네. 개관하여서 2주가 되었는데 네. 2주간의 누적 이용객이 만 명을 돌파하는 등 네. 전국 최고 수준의 네. 복합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정말 누구에게나 열린 그런 안전 놀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곳이 원래 어린이 회관 자리였잖아요. 이번에 바뀌면서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존과 비교해서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그런 저희 체험관은 과거에 그런 단순한 그 관람 위주의 어린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네.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네. 체험을 중요시하는 현대 육아 추세를 반영해서 네.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복합 체험 문화 공간입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즐기면 누구보다 좀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곳 좀 즐겨보고 싶은데 저 가능한가요? 저희가 뭐 아까 다양한 체험 시설이 있는데 네. 좀 그 연령층 있는 분들은 네. 그 AR, VR 네. 이런 4차 산업 체험 공간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만 가능한가요? 아까 보니까 저기 뷰티샵도 있길래 제가 가발도 쓰고 조금 살짝 즐겨봤는데 즐겨도 되는 거죠? 저희 체험관은 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꼭 유아나 어린이가 아니어도 예.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연령 플러스 뭐 그 장애인 등 네. 이런 불편하신 분들도 네. 전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곳을 이용하려면 신청이나 예약 같은 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좀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시설의 이용 방법은 네. 그 인터넷 사전 예매와 아울러 현장 예매를 통해서 네.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이용 요금은 제가 회차별 3,000원이고 네.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객은 할인되어 2,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네. 장애인이라든가 국가 유공자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좀 이런 곳이 지금 되게 보니까 아까 대기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기다리려고 되게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주차장이나 뭐 셔틀버스 이런 건 없나요? 저희는 저희 주차장이 네. 56석 규모의 내부 주차장과 함께 네. 새롭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셔틀버스는 따로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끝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이런 부분 좀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을까요? 저희 시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네. 구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 불편하신 분들도 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BF라고 해가지고 장애가 없는 생활인증,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BF 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에는 정말 많은 체험장과 놀이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시민부대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디서 온 누군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주 살고 네. 덕진구 진북동에서 온 네.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예 아빠인가 봐요. 아니요, 그 제가 이제 네. 조카가 있는 삼촌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지금 혹시 체험 끝나고 밖으로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체험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오니까 많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이 딱 스크린에 나와서 터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재밌게 놀다왔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그 스케치북에다가 크레파스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네. 좀 특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나 봐요. 아, 똑같은 이제 스케치 그 종이가 있는데 네. 거기다 스케치를 하고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이 이제 터치 스크린에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터치하는 것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이렇게 조카를 데리고 왔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네. 만약 낳는다면 네. 올 계획이 있나요? 아, 충분히 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아까 조카분보다 더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어른들도 살짝 즐길 수 있는 네. VR 공간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VR 체험도 하고 네,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근데 좀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겨울엔 좀 네. 춥잖아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기에는 좀 여러 불편이 있는데 좀 이곳이 좀 놀이터보단 이곳이 이것만큼은 좋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내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밖에서 걱정되는 미세먼지 이런 거나 그런 걱정이 없고 그쵸. 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도시락도 싸우신 것 같던데 여기서도 네. 먹은 건가요? 같이? 네, 여기 안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먹을 공간이 있어서 먹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곳을 이제 즐겨 보셨잖아요. 한 네.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곳은 무엇이다? 여기, 애들 놀이터. 애들 놀이터? 네. 아, 아까 보니까 같이 놀시던데 무조건 네. 이게 애들 놀이터인 거야? 아, 이제 애들도 같이 놀 수 있고 뭐 네. 같이 온 부모님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뭐 전 연령대가 놀기 가능한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조카가 이곳에 또 오자고 할 것 같나요? 네, 자주 오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 네. 재밌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이에게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추운 바람을 피해서 신나는 놀이와 창의적인 체험으로 이 상상력이 피어나는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으로 소풍을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추운 겸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송천동에 있는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소식에 추운 겸 리포터의 소식 잘 들었고요. 놀이는 김국환입니다.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